심포지엄이 끝난 후 주교단은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교황청 새복음화 촉진평의회 의장 리노 피지겔라 대주교는 강론에서 순교자들이 보여준 사랑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도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지겔라 대주교가 강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피지겔라 대주교는 이는 인간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love is so often limited, contradictory, and touched by egoism. The true love which builds up is the Christian love, testified by the lif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피지겔라 대주교는 그러면서 순교자들이 증언했던 사랑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순교자들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This love among many characteristics which possesses is gratuitous. It gives everything in a complete way without asking in return. 피지겔라 대주교는 순교자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알았고 경험했다며 그리고 그것은 순교자들이 피로써 증거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목숨을 잃은 거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생명을 바쳤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순교자들의 증언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희망을 확실하게 하며 삶을 보다 설득력 있게 만들어주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참석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미사 전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등 주교단을 만나 천주교 서울 순례길이 교황청 승인 국제 순례지로 선포되는 걸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주교 서울 순례길은 신도들뿐만 아니라 경쟁과 속도의 시대를 살면서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여정을 선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중 문재인 대통령과 교황청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해준 프란치스코 교황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닷새 앞으로 다가온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주교단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남북한이 정말 그 평화를 이루고 사람을 위해서 정말 우리 나라뿐만 한국만이 아니라 우리 아시아와 전 세계를 위해서 평화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또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그분에게 정말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CPBC 도재진입니다.